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전에는 항상 인사할 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민균 하고 인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뭘로 인사드려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건데, 자, 차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박민균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예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또 신대가 보신 분들은 제 주 종목이 해외 옵션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자, 해외 옵션 매도는 또는 해외 옵션 매수는 해외 옵션은 주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투자를 한다 했죠? 선물을 보고, 해외 선물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는 제목이 있듯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즉 선물 차트를 가지고, 주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자 합니다. 제목이 저도 고민했었는데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 상황, 세계 증시 상황 얘기할 때 주로 뭘 참조하십니까? 뉴스죠, 뉴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자, 뭐 미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들, 또 국내 기자들이 신문에 또는 방송에서 말하는 뉴스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과연 차트를 보고서 역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떨까?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에 이제 여러분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셔서 찍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소통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계속 하다가 자주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이전 강의, 지금 오늘 이제 첫 강의가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이게 우리 주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주로 이제 함께 여러분들하고 고민할 부분이 예전 했던 해외 옵션 매도 강의, 해외 옵션 매도하고 많이 연관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강의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앞으로 제목은 계속 요 제목을 쓸 겁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차트를 보면서 역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 유가는 어떻게 변할까? S&P, 나스닥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본 강의의 목적을 한번 스스로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목적을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를 참조합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뉴스니까 뉴스를 참조하면서 선물 차트를 분석하면서 뉴스 참조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지표가 발표했더라, 유가가 뭐 감산하더라 이런 것들. 그러면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가격을 예측해서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나 주식 투자에 있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주식. 일반적으로 주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은 말 그대로 파생입니다. 파생. 그런데 요즘에는 주식이 몸통이면 실은 선물 옵션은 꼬리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파생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파생이 거꾸로 요 주식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투자. 꼭 옵션 매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선물도 보고 옵션도 보고 간혹 주식도 볼 겁니다. 세 박자를 다 볼 거예요.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제 주 타켓이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옵션 매도의 장점, 예측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투자를 하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주식.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당장 올라야만 수익이에요. 4만 원 하락하면 손실이에요. 곧바로 손실.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 또 마찬가지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양방향 매수라고 했습니다. 상승에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이 필요해요. 매수를 했으면 곧바로 올라가줘야 수익이고 매도를 했으면 하락해줘야 수익인 거예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 예측과 관련해서 옵션 매도의 장점이 뭐냐? 차트의 방향을 예측 못해도 좀 어긋나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높은 확률로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 주식이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상승할 거라고. 그런데 하락할 수 있잖아요. 하락할 수 있어. 요 하락해도 수익 나는 구조를 짤 수 있다고요. 내 예측이 좀 어긋나도. 그래서 예측과 관련해서 요 옵션 매도의 장점 계속 강의하면서 이 부분 이제 강조할 겁니다. 자, 오늘 첫 강의니까 좀 서론이 좀 길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투자를 하든 옵션 투자를 하든 뉴스 보고 투자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 사면 이미 늦은 것이다.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뉴스가 맞을 때도 있어.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해요. 좀 더 발전된 투자자는 이제 차트까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생각을 전환해요. 뉴스 참조하면서 하나 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예상해 보면서 투자합시다. 어떻게 차트를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예상하느냐? 거꾸로 아니냐? 세계 경제를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길게 혹은 짧게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몇 번 강의에서 차트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방향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본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 유가가 어떻게 변할까? S&P가 어떻게 변할까? 또 채권이 어떻게 변할까?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 또 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변할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차트가 중요한 이유.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이게 차트 속에 정답이 다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마다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차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차트 보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또 자 제가 주로 해외 선물을 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해외에서 날아오는 뉴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뭐 전기차 업종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신문에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유럽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뉴스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차트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차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만 분석해도 여러분들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해야 되겠죠?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요 차트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 자, 차트를 보고서 혹은 이제 뉴스를 보고서 지수 방향 예측 가능한가? 뉴스를 보고서 지금 차트와 뉴스를 좀 뭐 대비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중요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음주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생산자 물가지수, 뭐 실업률, 고용지표, 뭐 금리, 뭐 FOMC 회의로 등등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거의 매주 발표돼요, 매주. 이런 수치들 가지고 지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겠냐고. 자, 뭐 CPI 혹은 뭐 실업률 지수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 생각할 때 고용 지표가 좋으면 취업이 많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미국 지수 S&P나 나스닥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겠죠. 또 예상치가 있어요. 예상치가. 발표하기 전에 예상치, 전월치와 비교해서 그런데 예상치가 좋게 나왔어. 그리고 또 실제 결과도 좋게 나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수가 미국 지수가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젠가요? 하락했습니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유는 있어요. 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5%에서 멈출 것이다. 내년까지 가서. 그런데 다시 5.5%가 나와요. 5.5%까지 올려야 된다. 누군가는 6%까지 올려야 된다. 금리 인상 소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수는 하락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 보고 이런 수치들을 보고 우리가 지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만 보고서 지수 방향 예측이 가능한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차트를 봅시다. 자, S&P 500 3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은 12월물 선물인데 12월물 선물은 금방 끝나요. 12월 16일에 만기일입니다. 최종 거래일.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장기전 측면에서 3월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은 지수 같은 경우는 3, 6, 9, 12,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3, 6, 9, 12 네 번 있습니다. S&P 500 3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올 1월 4일, 이제 거의 1년 전이죠. 4,775.50을 찍고서 가장 고점 찍고서 지금 어디까지? 3,530까지 약 1,000포인트 이상 더 하락했습니다. 언제? 10월 13일 날 거의 9개월 좀 더 지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다음이 어떻게 행사될 것이냐? 요 주가 가격, 요 차트가 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 이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전부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음봉이 크게 형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히 선물 투자하신 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지 요 이 선 120선입니다. 120선에서 지지 받을 것이냐? 위로 튼할 것이냐? 아니면 요 120선을 깰 것이냐?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움직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가는 요 지수의 가격은 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가 나와보면 아 이래서 상승했구나 이래서 하락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선물 방향 예측할 때 초점은 어디에 맞추느냐? 자, S&P 3월물 선물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물 투자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혹은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122평선까지? 혹은 62평선까지? 상승한다면 다시 242평선까지?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선물 투자자들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 부분을 중점 두고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옵션 투자자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맡으신 분들은 콜옵션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른다고 했으니까. 또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신 분들은 풋옵션 매수. 자, 아마 선물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선물은 좀 알 거예요. 옵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 제 강의 찍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옵션 개념 다 있어요. 콜옵션 매수가 뭐다, 풋옵션 매수가 뭐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또 그 전에 항상 제가 찍어놓은 방송 보면 콜옵션 매수가 뭐다, 풋옵션 매수가 뭐다라는 개념들, 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그런 개념들이 강의가 모두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선물 방향 예측할 때 초점이 뭐라고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혹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상승한다 그러면 선물 매수하면 돼. 하락한다 그러면 선물 매도하면 돼. 또 상승한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 하락한다 그러면 풋옵션 매수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4,200을 4,000 요 100 한 50 정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4,400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하락해서 이평선상 무너뜨리고 3,600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초점 맞춥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 방향 예측의 역발상. 역발상. 선물이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 상승한다가 아니라 절대 이 지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통 선물 투자하신 분들, 자, 상승한다 그러면 대체 요 4,200, 4,300, 4,400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분기점인 4,500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좀 장을 좋게 보신 분들은, 저 산타랠리가 남아있잖아요. 산타랠리를 기대하신 분들은, 아, 4,500. 단숨에 뚫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역발상으로 아니야. 제 아무리 산타랠리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4,500까지는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바로 이게 콜옵션 매도 투자자들입니다. 선물이 상승은 상승인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눈이 중요해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콜옵션 매도. 또 하나 선물이 어디까지 절대 하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락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선물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올해 지금 경기가 비록 좀 좋아진 것 같지만 이거 구름이 끼었어. 산타랠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하락할 거야. 아마 뭐 3,600까지 조만간에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뭐란다 했습니까? 선물 매도한다 했습니다. 하락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 하락을 인정한대.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요 3,600까지는 혹은 전저점 3,530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게 푸드옵션 매도 투자입니다.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콜옵션 매수와 반대 개념이 콜옵션 매도고 푸드옵션 매수와 반대 개념이 푸드옵션 매도예요. 앞으로 제 강의는 이제 큰 선물 그림을 보면서 요 옵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이쪽 방향을 계속 자주 언급할 겁니다. 당연히 선물 매수 측면, 선물 매도 측면, 또 콜옵션 매수 측면, 콜옵션, 푸드옵션 매수 측면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방점은 요 콜옵션 매도와 푸드옵션 매도에 좀 더 비중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콜옵션 매도 개념, 푸드옵션 매도 개념 예전 제 강의 있으니까 그걸 뭐 찾아서 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물 방향의 예측의 역발상입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S&P 3월물 선물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처음 그림 차트와 다르게 한번 추세선을 그려봤어요. 또 저항선도 지지선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요 추세선 한번 보십시오. 요 추세선. 다 걸치죠?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안 내려오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선을 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린 이유가 뭡니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지지선이나 추세선 그리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절대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추세선을 그린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저 위에 4,800 정도에서 저 아래 3,000 정도에서 지금 S&P 3월물 선물이 3,981 정도 됩니다. 현재 가격이 여기에서 4,800 갈 수 있을까요? 누구는 간다고 생각해요. 강세론자들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아니야, 제 아무리 산타랠리 오고 내년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들 올 1월 달에 고점인 4,775 가기 힘들 거야, 4,800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4,800이 될 거라가 아니라 안 될 거에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것만 아닙니다.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갈 거에 배팅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3,981인데 누군가는 3,00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는 강세론자들과 약세론자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서 30%, 50% 더 빠진다는 분도 계셔요. 이 가격에서. 미국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00까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 한다? 풋옵션 매수 또는 선물은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제 아무리 빠져도 한 2, 3개월 안에 기간은 정할 겁니다. 3,000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하락을 인정한다 해. 하더라도 3,000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이분이 바로 푸드옵션 매도자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여기서 크게 잡아봤어요. 크게. 현재 3,981에서 4,800까지는 안 갈 것이다. 또는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4,800까지 갈 것이다. 3,000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4,800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3,0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세계 경제 흐름과 개별 주식 방향의 예측. 개별 주식. 당연히 이제 경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러면 국내 전기차, 뭐 미국 테슬라부터 해서 또 중국 쪽이 전기차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계 또 반도체, 전기차, 또 뭐 친환경이다. 그러면 풍력, 또 수력 이런 쪽들. 세계 경제 흐름과 개별 주식 방향의 예측.
자, 선물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자, 선물 지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유도 있습니다. 원유도 천연기수도 있고요. 요 선물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세계 경제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S&P가 하락해. 결과론으로 보면 하락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계속 하락이 좀 강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경기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라.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아, 경기가 살아나는가 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차트만 보고서도.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의 방향도 예측 가능해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업황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주, 뭐 전기차주, 태양광주 이런 식으로 개별 주식 방향도 여기서는 본격적으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기회 되면 이런 뭐 개별 주식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선물을 가지고서. 선물은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주, 우리나라 기술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개별 주식까지도 거꾸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하나, 오늘 첫 강의니까 뉴스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선물 옵션 투자하신 분들 안 계셔요. 대부분이 주식을 먼저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선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갑니다. 마지막이 옵션이에요. 대부분 개인들은 옵션 매수에서 끝나죠. 옵션 매도 세계는 가보지도 않고. 자, 뉴스의 제목이 뉴스의 극과 극입니다. 자, 비트코인 하나 예를 들게요. 최근에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뭐 FTX 3대 거래소입니다. 파산했습니다. 파산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 루나 사태 상당히 안 좋아요. 요 FTX 파산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현재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지금 16,800, 700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800 정도, 900 정도. 17,000달러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16,700에서 현재 17,100 정도에서 이렇게. 누군가는 5,00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해요. 10,000달러는 자주 나오고. 또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분도 계셔요. 이분들이 누구냐? 상당한 전문가들이에요. 미국에서 레노라고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누군가는 5,00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누군가는 10,00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예 휴지조각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100만 달러까지 할 것이다. 100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입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뭐 1200원만 잡아도 환율 12억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뭘로 애칭이 알려졌느냐? 돈나무 누님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분 누구냐?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라는 요 대표가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는 대부분 돈나무 누님이라 그래요. 돈이 워낙 많아서 그런 예측이 붙은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간다. 2000
뭐 30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2030년. 아직 바로 엊그저께인가 인터뷰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도 이 전에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신뢰합니까? 라고 하니까 신뢰한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어젠가 그젠가 다시 한번 이 돈나무 누님 입으로 직접 100만 달러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뉴스 보십시오. 극과 극입니다. 누구는 사라질 것이다. 누구는 100만 달러 갈 것이다. 10억, 10억. 환율 고려하면 뭐 13억. 현 시점이라 그러면. 엄청난 극과 극이 존재해요. 그러면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 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또는 코인 투자하신 분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고. 누구 말을. 머리 아파요. 저도 이 두 뉴스를 보고 이 뉴스 보면 어디에 배팅할지 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차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들고 왔어요. 비트코인 극과 뉴스가 극과 극이다. 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투자의 나침반을 삼아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혹은 문자 샵 377이 찍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번에 또 뉴스의 극과 극인데 이번엔 비트코인과 골드의 관계. 지금 제가 뉴스를 가져온 겁니다. 대체 비트코인하고 골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이 엮이느냐. 의아해한 분들 계셔 많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금? 이제 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해요. 비트코인이 원래 비트코인이 없으면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금으로 쏠릴 건데 금으로 가야 할 자본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인 때문에 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분도 많이 계셔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안전자산인 요 골드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현재 골드가 현 가격에서 3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전부터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가장 큰 안전자산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괜찮아. 특히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은 더 괜찮아. 더 안전해. 라고 해서 골드로 가야 할 자본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다시 더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골드로 유입될 것이다. 그 결과 현 가격에서 골드가 30% 정도 상승이 여력이 있다. 라고 말한 전문가도 계셔요. 그러면 골드 이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저점 11월 3일 날 1632를 찍고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마 요렇게 상승한 시점이 아마 FTX 파산하고 연관돼요. 이때 이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많이 쏠린 경향이 있습니다. 급등했었죠. 여기서 1330부터 1630부터 1730, 1830 거의 뭐 2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단숨에. 단숨에 짧은 기간에. 그러면 30%
현재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 화면을 켜면 아마 이 정도 화면이 보여요. 가격이 2,900 정도, 2,090 정도. 또 아래는 1,650 정도. 그러면 현재 1,780 정도 됩니다. 여기서 30% 상승 봅시다. 얼마냐? 2,314달러입니다. 1온스당. 자, 현 가격 1,780에서 30% 상승하면 2,314달러. 2,315달러로 합시다, 그냥. 이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뉴스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엄청 한 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와보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골드 뉴스를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골드가 상승한다는 뉴스를 신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 뉴스를 신뢰해요. 그러면 매매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코 그 뉴스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뉴스를 신뢰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느냐. 선물 매수자는 선물 매수하면 됩니다. 상승에 배팅하면 돼요. 또 콜옵션 매수자. 2,300 정도까지는 상승을 예상하고 적당한 행사가를 잡고서 콜옵션 매수 진입하면 됩니다. 또 하나, 푸드옵션 매도자. 방법이 많아요. 하락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적당한 행사가를 골라 푸드옵션 매도하면 됩니다. 콜옵션 매수자, 푸드옵션 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상승을 생각하면 선물 매수. 또 콜옵션 매수. 그런데 상승이니까 하락이 제한됐죠. 그럼 뭐 한다? 가장 기본이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푸드옵션 매도. 절대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방법이 세 가지 나왔고 또 콜옵션 매도자. 상승하고 있는데 콜옵션 매도자 말이 되느냐? 말 됩니다. 2,300까지는 용인해. 할 수 있다 쳐. 그 이상 2,500 안 될 거야. 라고 2,500 안 된다에 배팅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자예요. 아예 정반대 투자자예요.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까지는 안 될 거야. 2,300 간다고 인정을 해. 그래도 2,500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콜옵션 매도도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선물과 옵션을 조합해서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오로지 옵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저하고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어떤 뉴스가 있다. 그 뉴스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뉴스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걸 보고서 차트상으로 어디까지 내가 용인해 줄 것이냐, 용인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무궁무진해요. 단순히 선물만 있다 그러면 단순해요. 오르면 매수, 하락하면 매도. 그런데 옵션은 전략이 정말 많아요. 선물하고 조합할 수도 있고 옵션끼리만 조합할 수도 있고 뭐 전략 강의에서 있습니다. 뭐 레이쇼 같은 거 들어봤죠? 레이쇼, 뭐 콘돌, 버터플라이 전략이 많이 있어요.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계시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어떻게 봅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원유 몇 가지 기본 개념은 이제 오늘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차트만 보고서 한두 개 보고서 한번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유 유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원유가 이틀 급락했습니다. 3일이군요. 3일. 뉴스는 많아요. 특히 S&P 미국 지수와 또 원유에 관한 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번역해서 나옵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뭐 사우디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한편에 이렇게 며칠 전만 해도 이번 주 초만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 말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코로나를 좀 완화, 코로나 검사를 완화하면 봉쇄를 완화하면 중국이 살아난다. 그러면 원유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원유 상승에 초점을 맞춰졌어요. 그런데 급락합니다.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뉴스를 어떻게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차트를 보고 좀 하락 추세네. 일단 하락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연가스. 또 최근에 천연가스가 요 8달러에서 지금 어제까지 급락해서 며칠 사이에 지금 5.5달러까지 왔어요. 엄청난 하락입니다. 단기간에. 보통 투자자들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야. 또 겨울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체 어떻게 합니까? 천연가스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고 하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날씨가 따뜻한가? 지금 미국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가 아니라 미국 천연가스예요. 미국 날씨가 따뜻한가? 자, 우리나라 날씨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같은 북반구니까 미국이. 실은 우리나라 날씨 이번 주에 좀 추웠지 의외로 지금 따뜻하죠. 우리가 따뜻하니까 미국도 따뜻할까? 같은 북반구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없나?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뉴스는 요 천연가스 관련된 뉴스는 자주 많진 않아요. 원유에 비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뭐 한다? 차트 보고 연구해야 된다고.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을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말씀드렸죠. 내 방향이 틀려도 옵션에서는 옵션 매도에서는 전략을 짤 수 있다고요. 하락한다고 했는데 상승했어.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다고요.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할 거다 생각했어. 근데 하락했어. 그래도 수익 내는 구조를 짤 수 있다고요. 옵션에서는. 선물은 간단하다 했습니다. 선물은 내리면 하락하면 선물 매도, 상승하면 선물 매수. 근데 옵션은 더 다양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거꾸로, 자, 우리 차트를 보고 세계 경제를 흐름을 안다고 했죠. 이걸 보고 천연가스 시장은 어떨까?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주식들 많을 거 아닙니까? 원유와 관련된 주식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식까지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좀 방송을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첫 강의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신봉자입니다. 차트 신봉자.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옵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전략, 수익 내는 전략 짜기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내 예측이 좀 달라도, 틀려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요 다음 주부터도 차트를 보고서 한번 우리 수익 내는 구조를 여러분들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